오늘은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서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는 주식, 일명 민주식의 성지인 레딧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키워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함께 보시죠. 정말 많은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모바일 글로벌 e스포츠라고 인도의 e스포츠 플랫폼도 올라와 있었고 또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많은 키워드 중에서 제가 고른 두 가지 키워드 종목이 있다면 바로 레딧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될 텐데요. 먼저 레딧의 키워드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실까요? 레딧은 DC 인사이드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플랫폼입니다. 현지 시간 3월 21일에 상장한 신규로 상장한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IPO 당시 가격이 $34였습니다. 그런데 상장 이후 IPO 열기에 같이 훈풍을 타면서 $60대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그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40 초반, $42.09에 거래를 오늘장 마쳤는데요. 그렇지만 이 42달러 9센트 기준으로 봐도 IPO 가격보다는 높은 그런 상태, 그러니까 현재 기준 수익률 2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 보니 국내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레딧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일주일 동안 어떤 주식들을 샀나, 어떤 해외 종목들이 국내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았나 봤더니 11위에 레딧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잘 아는 그런 기업들, 나이키 와 아마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순매수 금액이 몰린 종목이 바로 레딧이었습니다. 레딧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근데 이 레딧의 주가가 $0로 갈 수 있다라는 글이 레딧에 올라오면서 지금 찬반 토론이 뜨거운데요. 그 제목 함께 한번 보실까요? 레딧의 주가가 $0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런 토론 주제를 가지고 많은 레디터들이 찬반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찬반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레딧 플랫폼 괜찮긴 한데 혁신이 없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아직까지 적자 회사인데 주로 주 매출원이 광고뿐이다. 여기서 어떻게 더 돈을 벌 거냐라는 그런 의견을 내면서 $0에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또 단순히 이런 텍스트 기반 회사일 뿐인데 굳이 혁신이 필요할까? 아니나 또한 이런 텍스트 기반 회사인데 비용이 많이 들까 이러면서 $0까지 갈 이유가 없다. 레딧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레딧이 다시 한번 IPO 이후에 상승을 보려면 AI가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AI 열풍에 같이 올라타면 레딧도 함께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레딧이 증권 등록 신고서에 이 대규모 언어 모델 AI 개발을 위해 레딧 데이터를 팔아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책, 뉴스와 다르게 이렇게 정지되어 있지 않은 언어들이 이 레딧 플랫폼에 있다 보니 실생활 언어에 더 가까운 그런 데이터들을 AI 기업들에 제공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될 텐데요. 이런 특별한 화법, 진짜 실생활과 가까이 있는 화법을 데이터화해서 제공을 한다면 좀 특별할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실제로 데이터 양이 꽤 많기는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게시물이 10억 건이 넘고요. 또 댓글은 160억 건이 넘어서 데이터 양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실제로 이 레딧은 2, 3년짜리 단기 계약으로 AI 기업의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증권 등록 신고서에는 보고가 되지 않았지만 구글과도 최근 계약을 체결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죠. 올 한 해 이런 AI 데이터를 팔아서 6,640만 달러, 약 9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도 이 신고서에 함께 적혀져 있었는데요. AI 열풍에 한 번 더 올라탈 수 있을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AI 관련해서 레딧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이유, 샘 올트먼이 이 레딧의 대주주이기 때문입니다. 지분율이 7.6% 정도로 이 레딧의 CEO보다도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어서 시장에 관심을 모았는데요. AI의 열심인 마이크로소프트와도 협업이 나올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는 대목이 바로 올트먼이 대주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레딧은 계속해서 AI 관련된 소식 나오는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두 번째로 고른 키워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원래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사실 소프트웨어보다 더 유명한 게 바로 하나 있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회사로 알려져 있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다 싶으면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함께 주목받는 그런 회사인데요. CEO가 비트코인 마니아로 지난 2020년 3분기부터 매 분기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실적 보고서를 보니까 올해 2월 5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19만 개로 평균 단가는 $31,224라고 합니다. 그런데 2월 이후에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또 신규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데이터까지 다 더해보면 총 비트코인 보유량이 21만 4천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전체 비트코인의 1% 정도를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투자자들은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소프트웨어 회사의 그런 가치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치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비트코인 가격 일주일 사이에 6만 9천 달러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더 추가 상승하지 않더라도 이 6만 9천 달러대에서 계속해서 움직여만 준다 해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약 200%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서 또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투자하신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아니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매수할까라는 이렇게 우회 투자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하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만큼은 지금 투자자들이 발을 빼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다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순매도 그래프 한번 같이 보시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순매도가 5위를 기록했습니다. 5주 만에 순매도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건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로 전환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명한 공매도 업체인 캐리스 데일 캐피털이 공매도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의 공매도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회사의 주가가 비트코인 상승으로 너무 고평가돼 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가상자산 가격은 언제든지 변동성이 클 수 있는데 너무 노출이 과하다는 지적이었던 겁니다. 역시 본업을 잘하는 회사가 안전한 투자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였습니다.